바꾼다더니 아직도 안 바꿨네. 어, 반지 안 바꾼 거 그거. 또 편지 썼나? 나의 사랑, 나의 신부 애정아, 오늘도 네가 꿈에 나왔어. 매일 네가 그립고 매일 네가 보고 싶어. 사랑해. 그를 치유해주고 싶다는 제 다짐을 비웃기라도 하듯 믿을 수 없는 사실들이 쏟아졌어요. 너랑 닮은 사람을 만났어. 어? 내 사랑 애정아, 오늘 너랑 닮은 사람을 만났어. 너무 싫다. 너무 소름 끼쳐. 살아있는 너를 보는 것 같은 착각에 난 매일 그녀를 찾아가. 그 여자가 신던 건 아니겠지, 설마. 처음엔 네가 나에게 보내준 선물 같다고 생각했어. 아, 말도 안 돼, 진짜. 좀 큰데? 그래서 행복했는데. 근데 좀 크다. 아, 그것도 커? 딱 맞네? 예쁘다. 문득 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마다 괴로워. 그런데 왜 난 그녀에게서 너의 모습을 찾는 걸까? 그러니까 사별한 이후에 계속 써온 다이어리인 거예요. 아, 예정이야, 그 전 여친한테. 네. 그러니까 저 여자에 관한 다이어리가 아니야. 진짜라고? 진짜? 진짜 그랬다고? 애정아! 오, 부르지 마! 애정아! 애정이라 부르지 마! 아, 참. 왜 그래? 애정아, 그게... 애정이라고 부르지 말랬지! 오빠한테 애정이 누구야? 누가 애정인데? 미안해. 그 눈으로 나 보는 거 맞아? 그 여자 아니고? 그런 거 아니야. 처음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야. 아니라고.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? 어떻게 나한테 이래? 날 사랑하긴 했어. 옷은 왜 주는 거야? 그 여자 걸 그러니까 갖다 주는 거야. 어떻게든 그 여자를 만나고 싶은 거야. 어떤 방법으로든. 그렇지. 아, 말도 안 돼, 진짜.